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더욱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전국 많은 곳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성남 지역에 집회 중에 있는 이유한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에도 말씀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집회가 있는 곳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이뤄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요한계시록 1장 찾으시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 16절 찾으시겠습니다. 예, 1장 16절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이완 목사님께서 지금 성남 집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중에 해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 구절을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도하던 중에 잡혀서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에 대해서 아마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반모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특별하게 염려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 중에 있었는데 성령에 감동하여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주님을 봤는데 1장 16절에 보면은 그 오른손에 예수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공생애 당시에도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도 예수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반모섬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해주셨는데, 물론 예수님의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주님 입에서 정말 칼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그럼 다 기겁을 하겠죠.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주님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예수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 속에는 많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일곱 별은 일곱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꾼인데 교회 일꾼은 해가 아니고 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기를 아마 원할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정말 성경을 다섯 권이나 받아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냈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천사들은 주님 얼굴을 항상 뵙는다고 말씀했는데 신약 구약 성경 처음 다섯 권 기록한 사람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다 보고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 모든 사람을 다 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얼굴을 다 보시고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들어서 우리 모든 사람을 보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고 눈을 쥐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귀를 쥐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듣지 아니하시랴 그렇죠. 눈을 쥐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쥐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우리가 볼 날이 올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공생애 당시에도 주님 얼굴을 봤고 그리고 반보섬에서도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38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들어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리고 주님의 귀는 저의 간절한 기도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엄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쳐다만 보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주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고 있다는 걸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가장 크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얼굴빛을 거역한 사람은 영원히 캄캄한 흑암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주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사람에게 비칠 때 그 사람 영혼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친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장 해야 될 일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의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라고 하시면서 해하고 연결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태양하고는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빛을 비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역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빛을 숨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불행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을 쳐다보고 있을 뿐 아니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주님께서 얼굴에서 빛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치시는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영혼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전부 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 영혼 속에 비춰질 때 우리 영혼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4장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전에 이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원 받기 전에 우리 마음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빛이 비춰진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쌓여있는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빛이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혼돈에 쌓여있던 이 지구에 빛이 비춰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쌓여있는 지구에 빛이 비출 때 이 혼돈한 지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빛을 받고서 질서가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혼돈 공허한 지구에 온갖 생명체로 채워 가져갔습니다.
흑암뿐이던 지구에 빛이 들어와서 빛과 어둠이 갈라진 거예요. 그와 꼭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나타나 있는데 그 십자가 주님의 보배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가 우리 영혼 속에 깨달아질 때 혼돈하던 우리, 공허하던 우리, 흑암에 사이던 우리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구원 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 지구하고 똑같은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쌓여있는 모습하고 똑같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잖아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마음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캄캄했고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주님의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깨달아질 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혼돈하던 우리가 인생의 가치관이 분명해지고 공허하고 허무했던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인생에서 누구든지 허무한 걸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구원받기 전부터 허무했으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이 공허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텅 빈 호공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흑암에 쌓여있고 혼돈했습니다. 근데 구원받으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이 주님이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치실 때 주님의 사랑이 심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우리 메말했던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은혜가 심겨지고 평강이 없던 나에게 평강이 심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민수기 6장 6장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 주님이 얼굴 들어서 비치시면은 그 사람 속에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영혼의 평강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경험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께서 얼굴을 들어 계속 비치실 때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영혼의 평강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밤보섬에 있는 주님 영광을 봤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 모습입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 그랬는데 어디에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얼굴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뭘 보냐 하면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 베주실 때 주님 은혜를 더 깨달아가고 주님 평강을 더 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얼굴을 들어서 우리 마음에 비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게 되잖아요. 성경 시편 4편도 한번 찾아봅시다. 4편 6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이 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너무나도 거짓되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런 말을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걷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두신 기쁨이니까 마음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있는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은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을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함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세상 사람이 주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들어 내게 비치실 때 내 영혼 속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내 영혼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때 주님 은혜가 깨달아지고 평강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 구원받은 사람 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실 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찾아봅시다. 119편 130절입니다. 130절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 다음에 1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예. 주님께서 주님 말씀을 열어줌으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깨닫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야만 성경이 깨달아지도록 되어 있고 갈 길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이 얼굴을 들어서 주님께서 비춰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을 알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얼마나 큰 불행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13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게 과장 눈곱이죠.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오면 시냇물같이 흐르겠습니까? 울어도 시냇물같이 흐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아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영혼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잖아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영원한 불행에 처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정말 영혼을 열어서 깨닫게 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은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일생은 주님 손에 있고 주님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계속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시편 31편 찾아봅시다.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에서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주님 손에 부탁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 사람, 주의 손에 부탁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 그 사람의 시대는 주님 손에 있는 겁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구원받은 사람의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작습니까? 큽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님 손이 조그만 손이 아닙니다. 뛰어봤자 벼룩인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일생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빚을 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문제 주는 사람도 많고 살아가는 중에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원수가 있었고 핍박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생활 중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빛처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것처럼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눈에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창고에 쌓아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다 쌓아두셨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에서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내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서 적절하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21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건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아, 이제는 정말 끊어졌다.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다. 이제는 죽었다 할 때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준비해 두셔서 건지셨도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얼굴을 가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아주 무섭게 심판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얼굴을 들어서 비추실 때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얼굴빛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 찾아봅시다. 9장 17절에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피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부서지고 성전이 다 불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요. 다니엘은 그것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주님께서 얼굴을 가렸다가 비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많은 사람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게 만들고 역사를 다시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굴을 들어 비지실 때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느끼는 겁니다. 참 혼돈하고 공허한 나에게 주님이 얼굴을 들어서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게 얼굴을 향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내게 실제로 빛을 비추신 겁니다. 주님하고 직접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구원받았을 때 혼돈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공허한 게 없어지고 이제 구원받으면 내가 빛 가운데로 있다는 거 압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확신이 있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 수 있도록 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 주님이 빛을 비춰서 내 영혼에 비춰주시기만 해도 그렇게 좋았다면은 나중에 주님 얼굴을 뵙게 될 때는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주님이 얼굴을 빛을 내게 조금만 비춰줘도 어떻게 됐습니까? 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갈 길이 밝아지고 그렇게 하다면은 주님 얼굴을 뵐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뭐냐면은 주님 얼굴을 직접 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듭난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을 얼굴 대해서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볼 때 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 얼굴이 상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기쁘게 맞아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친구처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주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얼굴 못 봐도 서로 서신 교제를 하면은 그 사람 얼굴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 얼굴을 뵙게 되는 이것이 최대 소망인데 구원 받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 얼굴 빛을 떠나가지고 영원한 멸망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시편 11편 찾아봅시다. 11편 7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본성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선하사 선한 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시편 17편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서 저희의 분긴 몫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금세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 잘 낳아서 잘 길러가지고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만들고 가능하면 돈을 많이 모아서 자기 자녀들 고생 덜 시키는 그 목적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결국은 이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누구를 갖다 놓고 보더라도 결국 목적이 이건 거예요. 근데 요즘 참 문제가요. 인간을 짐승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도 인생이 뭐냐 물으면요. 뒤에 다 동물자를 붙입니다. 인간은 뭐냐? 사회적인 동물이다. 경제적인 동물이다. 유의하는 동물이다.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자꾸 동물자를 붙입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은 짐승보다 조금 낫다 그거 생각보다 못하는 그거밖에. 사람은 동물이 처음부터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거예요. 인간이 육체뿐이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속에 영혼이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목적이 결국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둑만 평생 떠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못 왔을 때 너 뭐 하도 왔냐? 난 평생 바둑 떠다 왔습니다. 진짜 인생 어리석은 거예요. 너 뭐 하도 왔냐? 어떤 사람은 요상한 벌레 평생 연구하다 죽습니다. 인생 목적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참 사람들 보면 불쌍합니다. 어떤 사람 목적이 돈 버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냐 그 말입니다. 이게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살다가 주의 얼굴을 보리니. 왜냐하면 다윗은 주님이 얼굴을 들어서 자신에게 비칠 때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그 영혼의 평강과 영혼의 기쁨과 갈 길이 밝히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느꼈기 때문에요. 주님이 얼굴빛을 비춰줘도 이렇게 좋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때는 얼마나 좋겠냐 그 말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해서 주님 형상으로 바뀌어서 주님처럼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만은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리이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2절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옛날 거울은 청동제 거울이니까 깨끗하게 안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다. 참 주님 얼굴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주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다. 그때 아마 가장 기쁠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하고 얼굴을 대해서 볼 때 그 밝은 주님을 볼 때, 뵐 때 정말 영혼에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다 그랬거든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니까 그 주님 얼굴에는 그 사랑이 빛날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우리는 기록된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 앞에 가면 물어볼 것이 많죠. 하나님 왜 내가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그거부터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러저러한 사람들 옆에 붙여놨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아,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는데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적당하게 지었습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만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온전히 알리라.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걸다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될 거다. 근데 그 성경에서 자꾸 얼굴을 본다는 말을 계속 써놨는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또 한 군데 봅시다. 22장 4절 22장 4절 5절도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 가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님이 직접 비추시기 때문에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다. 등불과 햇빛 쫓을 데 없을 것이다.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빚으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봅시다. 1장 16절을 봅시다.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에 사도행을 봤습니다. 밤모습에서 보니까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해가 그냥 비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비칩니까? 해가 아주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이 계속 빛을 내려 주셨는데 신약 시대는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을 보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만물을 다 비추는 것처럼 주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낸 거예요. 신약은 성경의 모든 계시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정말 힘있게 전 세계에 비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주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봤지만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주님께서 주님 은혜를 가장 강력하고 힘있게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엘리의 하나님이란 말 나와 있는 대로 엘리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부의 모습만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아주 밝히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거예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히브리서 1장 찾아봅시다. 1장 3절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예수님은 해가 광채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러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다루는 거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 다루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리고 해는 왜 해가 힘있게 비치는가 그랬잖아요. 해의 영향력은 세계적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복음의 빛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다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힘있게 전해지잖아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죠. 해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얼굴빛이 지금 전 세계 영향을 다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태양은 산골짜기에 누르고 들어가고 마을 구석구석에도 김일성의 집에도 비쳤습니다. 그러잖아요. 교도소에도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 이화 목사님과 같이 저 에스토니아 한번 저도 감옥은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여자들 죄수들만 모이는요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화 목사님이 아주 힘있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거기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태양빛이 구석구석에 들어가는 것처럼 참 놀랍게도 이 지구에서 틈만 있으면 주님은 빛이 곧 다 들어갑니다. 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복음이 힘있게, 이 태양은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처럼 주님 빛이 힘있게 비치고 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그 사람은 완전히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랐습니다. 사울은 어둠에 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밝은 주님 빛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꼬꾸러져가지고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은 어둠에 있다가 주님 빛으로 밝은 빛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보시겠습니다. 13절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갈 때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이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대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매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사울은 완전히 어둠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춘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을 본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를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의 어둠에 쌓이던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도 바울을 사도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눈이 감겼다가 눈이 뜨여진 거예요.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어둠에 있다가 주님의 빛을 받음으로써 영혼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들어온 거예요. 죄를 사함받았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연결시키고 그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태양빛은 전 세계 사람에게 비치는 것처럼 그 주님의 빛이 내게도 비춰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찬송가에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그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영혼에 햇빛이 비쳤습니다. 만일 주님 빛이 내게 비치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어둠입니다. 정말 소망 없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가 학위 소양에 가보면요, 그게 해가,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봐요, 어둠에 쌓였던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을 구원받는 거 보세요. 그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그 학위 소양이 같은 데는요,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말 그대로입니다. 전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 보세요. 그게 주님의 빛을 보는 겁니다. 우리 동계순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서 주님 빛을 보는 겁니다.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이 구석구석에 복음을 집어넣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삐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자, 주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추운 겨울에 태양이 환하게 힘있게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온기를 쬐르고 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신약시대 때 주님의 사랑의 빛을 전세계에 아주 강하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강권돼서 구원을 받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사람을 끄는 거예요. 성경 시편 19편 찾아봅시다. 5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자, 없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 주님은 재림할 때는 장군으로 오시잖아요. 용사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냉랭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은 지금도 힘있게 그 온기를 비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라 하십니다. 그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며니 그 태양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힘있게 비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이 세상은 차가운 세상이잖아요. 그 마귀는, 뱀은 냉혈 동물인 것처럼 마귀는 차가운 존재입니다. 주님은 따뜻하신 분이잖아요. 그 주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저도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요, 1983년도 9월 25일에 구원을 받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할 때 제 죄까지 포함된 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일을 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마음속에 자꾸 감사하는 게 생기더라니까요. 감사함이 생기고 이제 입이 근질근질해지면서 이거 안전해지면 안 되게 생겼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주님을 더 알게 알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묻고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주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닙니다. 어디?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 사랑을 어디서 깨달아가냐면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속에서 주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 강팍한 사람도 그 주님 십자가가 사람 마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이 태양빛보다가 주님의 십자가는 사람 마음을 다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참혹한 십자가, 그것이 사람 마음을 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잖아요. 원수 되었던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는 주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나를 구원받은 사람을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태양은 지금도 계속 빛나는 것처럼요. 주님은 나를 끊임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태양은 지금도 비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 그랬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칠 때 어둠을 어둠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주님이 내 영혼을 빚으시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구원받고 정말 알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착각은 자유니까 저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창호지문 있는 시절에 어떤 어르신이 밥을 먹고 있는데 창호지문 눌린 쪽으로 햇살이 들어오니까 먼지가 뽀얗게 보이는 겁니다. 아이고 더러워라 하면서 밥상 옮겨놓고 맛있게 먹었대요. 먼지 구렁텅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비칠 때 방 안에 한번 햇살이 쫙 들어와요. 먼지 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영혼을 비치실 때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주님이 힘있게 그리스도인들을 비출 때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하기를 티끌과 같은 나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세리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속을 힘있게 비추실 때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만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주제 파악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요, 잘 되면 다 자기 탓입니다. 못 되면은 환경 탓이고, 조상 탓이고, 다 남의 탓인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마음 태도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구원받으면은 영광을 주님께 돌릴 줄 알고, 잘 되면은, 잘못되면은 자기를 반성하고 두렵게 되는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그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영혼 속에 비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힘있게 비치실 때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알고 마음을 턱 낮추도록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힘있게 해를 비치시면은 자기의 부패를 깨닫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빛은 살균하는 힘이 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칠 때 그 균 같은 거 다 죽이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면은 죄과 죄가 죄로 드러나고 주님이 죄를 처리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능력은 죄의 세력에서 사람을 건져가는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70살 먹은 할머니가 78살 먹은 할아버지를 사랑했대요. 참 이상한 얘기 같죠? 나이가 들은 사람도 그렇게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둘 다 남편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요. 이제 말년에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78살 먹은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할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이 좋긴 좋은데 나는 담배 피우는 건 싫다. 이 할머니는 꼴초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할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게 싫으니까 담배를 끊으면은 같이 살겠다니까. 그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끊지요 뭐 하고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크다는 걸 내가 그때 처음 알았다. 자기가 아무리 끊으려 해도 안 끊어졌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니까 하기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죄를 더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이 사실 죄를 훨씬 더 멀리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의 속죄가 제한되어 있었다면 여기에 없는 사람 꽤 있을 겁니다. 주님이 믿는 순간까지 지은 죄만 사하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나는 이왕 베리몬 해가지고 나간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영원한 줄 알기 때문에 참 이상하게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 어머니 아버지 그 한 아들이 있는데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들입니다. 다른 애들은 매일매일 얻어 터지는 애들인 거예요, 집안에서. 그래서 이제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서리하러 가자 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이 좋다 가자 하는데 사랑을 많이 받은 얘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가 엄마 아버지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가자고 꿰는 거예요. 나는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하기 싫다고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얻어맞을 걸 각오하고 갑니다. 맞으면 맞지만 하고 또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걸 알면은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하기를 싫어하도록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 그랬는데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가는 동시에 죄를 멀리하는 힘도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힘있게 비치실 때 내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도 가끔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얼굴을 보면 주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는 그 음침한 것들, 마음의 어두움들, 이런 것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 얼굴은 항상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 세상에 암울한 것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비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서 8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마음이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나운 사람도 이제 사납지 않게 바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마음의 빛이 들어오면은 주님이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이 되면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밝게 살라고 노력하고 또 밝게 살 수 있도록 될 겁니다. 그리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곳이라면은 거기는 실족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 안에는 주님이 얼굴을 힘있게 해가 비치는 것처럼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는 매일매일 떠오르지 않습니까? 해는 하루도 안 뜨는 법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떠오릅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계속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단 하루도 떠나는 법이 없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오심은 빛과 같이 일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이 가면은 낮이 오는 것처럼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의 삶을 찾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앙의 삶에서 깨어나면 주님은 또 여전히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지금도 계속 구원받은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빛을 비추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찾아봅시다. 5장 14절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잠자는 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죽은 자는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 중에 깨어있는 사람도 있고 신앙적으로 잠자는 자도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구원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연결되어 속해 있으면 신앙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고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그 잠자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는 추수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바쁜 것은 신앙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주님 볼 때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왜 잠자냐면은 세상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신앙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으니까 죽은 자들 친구들이 꽤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더 가까우면요, 그 사람 신앙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더 친할 수가 있겠어요? 구원을 받고 나면은 구원 받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장관이 중요해요. 구원 받은 사람 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중요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하고
더 친하다면, 그리고 더 대화를 자주 하고 더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동네가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귀하다는 걸 알거든요. 주님 다음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깨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신앙 잠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함으로도 깨울 수도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자주 찾아가서 공고함으로도 깨울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책망하면서 깨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디 징조를 보고도 깰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안 깨면은 여러 가지 방법 사용해서 깨웁니다. 신앙의 잠이 안 깨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양에 데려가야 돼. 갖다 놓고 그냥 맨날 며칠 동안 말씀 듣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깰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먼저 깨야 됩니다.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벌떡 일어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구별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 사람이 신앙생활 못했다고 하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비치시는 겁니다. 여전히 해가 매일매일 떠오르는 것처럼 죄 짓는 사람에게도 해는 떠오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볼 때 주님은 일정하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구원 받은 사람을 끊임없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이 계속 떠오르는 하면은 주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있게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 일은 다 헛되도다. 이 말씀에서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 또 해상 무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해상 무역하는 쪽에다가 식물을 던지면요, 여러 날 후에 아주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그거보다는 너는 내 식물을, 식물은 음식물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음식물은 움켜잡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생존에 필요한 거니까. 근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 식물을 움켜잡지 말고 그걸 물 위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예,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물을 움켜잡지 말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던지라. 성령 역사하는 곳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신앙 생활에도 법칙이 있는데 1절은 법칙입니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구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3절은 당연한 얘기죠. 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나무가 나무로나 부구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여기 왜 떨어질까요? 왜 떨어질까요? 여기 왜 떨어져요? 하나님이 떨어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이게 3절이 자연 법칙인 것처럼요. 1절이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본 법칙이 있는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이 법칙인 것처럼 너가 너의 식물을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던지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금세에서도 찾고 내세에서도 찾으리라. 법칙입니다. 주라 그리면 줄 것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물을 말씀에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시간을 성령 역사하는 곳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 인생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그러 될 수 있느냐? 뒤에 5절에 보면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뼈가 자라잖아요. 우리는 바람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구리가 어디로 될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앞에 있는데 어디로 될지 모릅니다. 깨구리 가는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처럼요. 태풍이 가는 방향을 정확히 몰라요. 갑자기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배후에 계십니다. 이 성경의 무수한 예언을 마귀의 반대와 인간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드시 이루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지구상의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식물을 던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할 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려면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풀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도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7절에 말하기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해가 매일매일 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자연에는 일정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힘있게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농사를 했는데 한 해는 농사를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실이 되도록 돼 있고 결국은 살 수 있도록 돼 있는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벌어서 그것을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던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주님 해가 비치는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똑같이 성실하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를 힘있게 비치는 이 기간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는 그 기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주님 빛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또 정말 힘있게 살아야 될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말한 대로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 그런데 해가 힘있게 아무리 비춰도 얼굴을 돌리고 있다든가 동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빛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는 항상 비치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 편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얼굴을 찾으면은 그 속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시편 27편 찾아봅시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 말은 주님께 직접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교황을 통해 나갈 필요도 없고 신부를 통해 나갈 필요도 없고 아무의 중간 매개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직접 나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 얼굴 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평생 가도 한번 못 볼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황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항상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얼굴을 찾아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직접 만나라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은 주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의지해서? 주님 피에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는 아무 공덕 없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과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주님 얼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굴 찾으란 말은 주님이 직접 만나주겠다는 말씀이고 주님이 직접 네 문제를 도와주겠다는 분명한 약속인 거예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왜냐하면 주님 얼굴은 여전히 항상 해가 비치는 힘있게 비치는 계속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해하고 연결시켜 놓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하고 주님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84편에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용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기 왜 하나님을 해라 그랬을까요? 모든 만물은 태양, 생명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태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이 없는 세계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없는 세계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입니다. 태양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도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우주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교회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내 인생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해가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개인은 그 사람은 완전히 어둠인 거예요. 태양이 없는 세계는 어둠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 교회는 어둠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책을 봐도 어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해와 같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주님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태양 빛으로 많은 은혜가 미치는 것처럼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햇빛은 거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은혜는 거저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재림하실 때도 해로 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찾아봅시다. 몇 구절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에 거느리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돋는 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가 우리였습니다. 어둠에 앉아있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고 아무 소망이 없는 자에게 비춰서 주님 빛이 비칠 때 그 사람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을 평강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주님 빛이 밝게 비치니까 평강길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해를 힘있게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처럼 주님 빛이 계속적으로 힘있게 빛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또 성경 통해서 그걸 봐야 됩니다. 주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금 교회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전국적으로 주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빛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성경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그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신비께 지금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에 완전한 캄캄한 어감이 오고 7년 혼란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또 해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성경 말라기 4장 봅시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풀무불 같은 날이 바로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 때 뿌리와 가지 남기지 않는다. 보통 불이 지나가면 뿌리는 안 타는 거예요. 뿌리와 나무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절대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주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이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았던 사람 그 상처가 다 없어질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 사는 속에서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억울한 소리 듣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주실 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악인들을 밟게 될 것이다.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뚱서서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말한 대로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 되잖아요.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 얼굴빛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빛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한 흑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 성경에서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이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을 떠난다고 되어 있죠.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 떠나 힘있게 주님 얼굴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빛의 영광을 다 떠나서 영원한 멸망 형벌. 태양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운 세계가 되겠습니까? 빛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 캄캄한 밤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광산을 하셨기 때문에요. 산을 여러 번 올라갔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둠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후라시 같은 것도 없이 올라갈 때는요 정말 무서워요. 이 빛이 없는 세계는 무서운 세계입니다. 근데 지옥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 빛이 완전히 없는 곳이잖아요. 주님 빛이 안 비친다는 것이 뭐예요? 거기는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주님이 빛을 비춰줘야만 기쁨이 생기는데 기쁨도 없고 주님 얼굴 빛을 떠나면은 완전히 캄캄한 어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얼굴 대해서 볼 때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주님 얼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한 대로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런데 그것이 그분이 일곱 금초대가 일곱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일곱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둡던 사람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도와준다고 하셨는데 염려할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행하시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세계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집회가 있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88장 내 영혼에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계 수련회 참석을 작정하시고 아직 그 등록을 못하신 분은 오늘까지 등록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미리 숙소 배정을 해주고 명찰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접수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에 가서 광주에 가서 그 명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 공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다들 접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서 예매해 주시면 오면서 가면서 버스를 타는데 아마 굉장히 편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오후 2시 교육원 2층 소강당에서 암 질병에 관한 건강관리 교육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있는 분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헌옷, 신발, 헌옷과 신발을 수집을 합니다. 1층 공지에 지하 1층 주차장에 각각 수집함을 해놨으니까요. 거기다가 협조를 해주시면 그것을 아마 팔아서 우리 형제가 아마 사가는 모양입니다. 팔아서 좋은 데 쓸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